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네, 눈으로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4번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절망 가운데 한 해를 정신없이 보내었습니다. 이전에는 와우리계 본당이 여기 이곳이 가득 차서 또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가정교회도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침체기에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약과 백신을 허락하셔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우리교회에 부임한 지 9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가정교회 세미나 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많은 리더분들이 화평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와우리교회는 역동적이고 훈련을 잘 받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평교회에서 더 훈련을 받고자 다른 교회를 알아보았습니다. 화평교회도 좋지만은 와우리교회에서 더욱더 훈련을 받고자 지원하고 또 여러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또 면접에 통과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또 오라고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예찬 전도사님이라고 저의 멘토였는데 은평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해서 저의 안부를 묻고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반드시 와우리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정말로 제가 와우리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우리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지도와 또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리개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때를 생각하면은 제가 특별히 감사할 것은 저희 아내가 이전 교회에서부터 혓바늘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와우리교회에 와서 설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젊고 여성이기 때문에 또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분명히 전이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70군데의 그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 부위를 떼어서 혀를 만들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어서 재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한 날짜, 그 날짜에 죽었던 그 혀가 살아나서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큰 사명을 이루기 전 바울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아멘. 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돌레마이라는 곳에 네,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형제들이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 형제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는데 그들의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구원받았는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에게 안부를 묻고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기저질환이나 또 집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가지 못하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음 주에는 와우리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를 보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차이 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보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한 5달 정도 그렇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6시 반에 교회에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일부 성가대 7시에 드리고 9시에 교사를 하고 또 11시에 성가대 쓰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은 7시, 8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주일 성수를 잘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날 가이사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돌레마에서 가이사라까지는 6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헤롯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 집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재정과 구제일을 담당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 섬기기를 기뻐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모범적인 사역자가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핍박과 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서 아스도의 여러 성과 또한 작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해서 이 가이사랴 이곳에 와서 남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 집사님은 20년간 알고 지낸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빌립 집사님도 이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이 사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자 위협과 살기로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자신의 그러한 죄와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도와줍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바울이 쉴 수 있도록 방과 많은 음식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 집사님 댁에서 여러 날을 그렇게 머물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날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언하는 자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 집사님과 그 딸들이 영적인 코드가 맞다 보니까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고 또 빌립 집사님과 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힘과 또한 육체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명을 이루기 전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어느 날 갑자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를 뜻합니다. 그것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낮은 가이사라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온 이유는 바울을 만나 본인이 본 환상을 이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전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고 또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 집사님, 가족들, 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을 말립니다. 강력하게 말립니다. 가면 죽는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환상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아가보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 환상을 안 봤어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곳, 꺼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그것을 꺼려 했냐면은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배도자이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노라고 하는 40명의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세 번이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가지 말아야 되나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또한 멈추면은 멈추듯이 이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 가는데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거기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애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이 더욱더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그가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하기를 정말로 불리개척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정들었는데 떠나시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데 불리개척이 되겠느냐, 현재 교회도 힘든데 개척교회 또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데 분리개척하면은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와우리교회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셨기에 저는 순종해서 분리개척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염려가 되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바울도 가면은 죽는다,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 이것은
두들겨서 산산조각을 내다. 마음이 찢기어 약화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바울이 당할 그러한 결박과 환란이 눈에 선하니까 그들이 울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을 결박과 환란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눈물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을 때 그 길을 막았던 베드로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칭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그를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그 형제들,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 때문에 분리개척을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와우리교회에서 배운 대로 저는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하며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인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라 하고 그쳤노라.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주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의 큰 사명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뜻, 이 주의 뜻은 바울이 받은 뜻,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뜻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란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많습니다. 또 신앙에 침체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복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태신자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태신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태신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지를 파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을 쪼개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인 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하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오게 된 것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가을쯤에 열이 나는데 이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이 점점 심해지고 식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붓고 간 수치가 높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변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은 아닌데 악성 임파종이라는 그런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산백병원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서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른이 되어서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한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목회자의 자질도 없고 또한 저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아닙니다.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신학대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예전에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예약을 했다가 대기자가 많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분명히 취소를 했는데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산백병원에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그 병원으로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는 정확하게 변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백 가지 약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약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되어서 한 달 뒤에 오세요, 두 달 뒤에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년까지 갔는데 처음 약이 맞아서 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대원에 가서 학생들을 보니 한 학년에 700명입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 있는데 2,000명. 그리고 교회는 아주 많고 앞으로 될 목회자들도 많은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일 거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두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예수인교회, 화평교회, 와우리교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리개척하는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생명을 다해 그 영혼을 돌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정말 말씀을 따라 훈련된 우리 우 목사님을 통해서 세 번째 교회가 탄생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우리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헌신자를 붙여주시고 주님 화성시 성시와 경기도 성시화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고 정치 경제 사이 국방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오부여인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격과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없애주시고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뜻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좋은 나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것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지구촌과 우리 민족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됨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 방역당국과 정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간 선교사님과 이 자립 개척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한 우리 일리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군에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11조와 구제 장학 헌금을 1,000번조 헌신하며 희생해 주일헌금과 여러가지 예물들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심습니다. 경제의 위기, 사업의 위기의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따라 드린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거나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흘러보내며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복된 손길로 기업을, 일터를, 직장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쓴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과 일터, 자녀들과 우리 생애를,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과 고백,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 44주년의 분리개척 세 번째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참하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